와, 재미다. 우와, 재밌겠다. 완전 재밌어. 나도 해보자. 그래, 해봐. 어, 계란 모양이네. 계란 후라이. 노란자 뜯어버리고 싶다. 아, 왜 뜯냐고, 내 건데. 알겠어, 알겠어. 안 뜯을게. 야! 와, 이거 진짜 재밌다. 귀여우기. 재밌지? 이제 줘. 아, 나 한 번만 더 던져보자. 아, 한 번만 던진다며. 알겠어, 알겠어. 딱 한 번만 더 던질게. 아, 진짜. 던지고 줘라. 야! 오, 스트레스 풀려. 기타 오비키. 아, 나는 맛있는 거 만들어야겠다. 맛있는 거? 뭐? 와플팬에 계란 후라이 해먹기. 와, 여기다가 개우를 한다고? 응, 요즘은 다 와플팬에 구워먹고 눌러먹고 그런 게 다 유행이야. 와플팬에 기름칠을 한 다음에 계란을 까서 넣고. 우와. 우와. 다음에 뚜껑을 닫고 구우면 잘 있어라. 오, 다 눌리잖아. 어, 그 맛에 하는데 나도 처음 해봐서 개우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. 오, 다 된 것 같은데 열어볼까요? 응. 오. 우와. 와플 모양이야. 우와, 완전 신기하다. 와플 모양으로 됐어. 오, 와플 모양이다. 우와. 우와, 계란 후라이 무슨 맛일까? 우와, 맛있을 것 같아. 여기에 케첩을 뿌려야지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하트 모양. 뿅. 집어서. 오, 맛있겠습니다. 맛있겠습니다는 뭐야? 엄청 맛있어. 더 바삭한 맛이야. 맞아. 근데 누나, 어? 와플팬에 이 말랑이 진드기 넣으면 어떨까? 응? 그걸? 이것도 계란 후라이잖아. 어, 그렇긴 한데. 아, 나 해볼래. 궁금해. 야, 너 그러다 엄마한테 혼나. 궁금한 건 참을 수 없어. 내가 직접 해볼 거야. 알쏭달쏭 신기한 세상 오리온의 실험실. 야, 너 하, 또 시작이네. 저 실험 정신. 준비 시작. 기름을 발라줍니다. 자,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고 이 찐득이를 넣어줍니다. 잘 갈았네, 친구야. 와, 어쩌려고 그러냐. 근데 궁금하긴 하다.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. 좋은 모습이 아닐 것 같은데. 야, 어디 이상한 타는 냄새 나는데? 그래? 난 잘 모르겠는데. 야, 이거 열어봐. 불 나는 거 아니야? 어? 별일 없을 것 같은데. 에이, 괜찮아. 우와, 와플이 됐어. 불로 내린다.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? 이게 다 뭐 하는 거야 지금? 어? 아니 그게 아니라 아우, 이게 다 뭐야 이거. 팬에다가. 아우, 나 미쳐 진짜. 아우, 진짜 못 살아. 이게 다 뭐야 지금 세상에. 아우, 팬을 다 망가뜨려. 불이라도 나면 어떡할라 그래? 응? 잘못했습니다. 아우, 진짜 못 살아.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. 아우,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어. 아주. 아우. 누나, 이거 봐. 이게
의리가 넣은 거야. 와플 모양이지. 우와 진짜 신기하다. 우와 노른자가 다 사라졌어. 이것도 창문에 붙을까? 해봐야지. 야! 야! 오! 우와! 이런! 그래. 누나, 다음엔 이 만두말랑이를 한번 넣어보자. 만두말랑이? 야, 너 엄마한테 엄청 혼날걸? 오키님들, 이 영상에 좋아요가 5,000개 이상 달리면 이 만두말랑이도 와플팬에 넣어보겠습니다. 너 엄마한테 진짜 혼날걸? 왜냐면 이 만두말랑이 안에 있는 거 다 터져나올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더 재밌지. 와, 좋아요 5,000개? 아, 절대 달리면 안 돼. 안 돼요. 저희 엄마한테 혼나 죽어요. 크크크. 좋아요 5,000개. 좋아요 5,000개. 5,000개까지는 안 달릴 거야. 절대 절대 안 돼. 안 돼. 우리 엄마한테 죽어 죽어. 아무튼 우리 대성공해야지. 그래, 너가 해라. 찐득이 계란후라이 와플팬에 굽기 대성공.